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누구세요? 짠입니다. 짠하고 짠이 나타나셨군요. 아, 이 날씨 좋은 날에 녹화로 와가지고 좀 언제 소풍 안 가요, 저희? 아, 날씨 좋으면 꼭 야외수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놀라워요. 아, 그건 그렇고 네. 소풍 가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좋은데 더 많이 말씀하시는 데가 맨날 순천만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지방은 좀 멀고. 아, 좋은데 아는 데 있으면 말해봐요. 여의도? 여의도. 석촌호수? 석촌호수. 네. 그 옆에 계시는 분 네.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 저요? 누구세요? 저는 이웃집 마녀입니다. 이웃집 마녀? 네. 그러면 짠 선생 데리고 가서 그냥 마법을 부리세요. 오늘 여성분 사연이 네. 슬퍼요. 슬퍼요. 우리 사연 읽어 어떤 보시죠? 사연인데요? 용기 내어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우울하며 친구 사귀는 것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저에게 관심 있는 친구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아무것도 관심 없어 보이고 오직 책만 보는 아이에게 집착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이상하게도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간다는 생각하에 인문계를 포기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학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저를 친구로 생각을 안 하는지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고 쌍욕을 해댔습니다.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부모님이 간호학과가 취업이 잘 되니 지원하라 하셔서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친구도 동기도. 갑자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집착하며 관계를 만들고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지쳐가며 괴로웠어요. 세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대학 졸업 후 남들은 다 되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주눅들어 있고 위축됐었거든요. 일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만두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어요. 사실 마음의 병,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몸도 안 좋아지고 불면증도 계속됐습니다. 예전부터 한 생각이었지만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병원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 내가 더 돈이 절박해지고 가난하면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정말 남들처럼 일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일이 하기 싫었어요. 사실 지금도 일이라는 것이 하기 싫고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정말 말이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상대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말을 해야 내 의견을 생각을 알 수 있어서라는 것도 압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싫은 것인지 말하기가 싫고 괴롭고 불편합니다. 대인기피증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하고 사실 저는 친구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제 진로도 고민합니다. 간호사로서 뿌듯하지도 않고 프라이드라는 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왠지 로봇이나 다름없는 기계적인 일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가 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이 일이 조금은 하고 싶기도 해요. 간호사로 일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대인기피증도 있는데 너무 고민되고 괴롭습니다. 사실 요즘은 성우학원을 다니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인 저는 이 선택을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방송에서 박사님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제 고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황 박사님.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래요. 도와달래요? 도와주시죠. 저는 이분이 너무 착하고 네. 이 섬세함에 섬세함에 에, 저는 로맨의 이 섬세함이 막 나오시는 사연을 보면서 네. 마음도 짠하고 짠하고 에, 너무 로맨을 사랑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을 받았어요. 본인이 지금 왜 그러세요? 왜 돌이 되세요?
어, 아니 들이대는 게 아니라요. 네. 이 마음씨가 너무 착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씨...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가 너무 짠했단 얘기죠. 지금 야 내가 들이대면 뭔가 찬스가 있을 거라는 걸 뭔가 캐치하셨군요. 뜬금없이 이 사람이 착하다는 둥 또 자기 마음이 짠하다는 둥. 아 이분의 사연이 짠했다는 거죠 박사님. 여기 보면은 지금 남들 다 되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병원에 다니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일을 왜 할까. 남들 다 되는 면접에 떨어지면 뭐 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하고 싶으셨는데 떨어지셨나? 종합병원 아니겠어요? 종합병원? 그러면 작은 병원에서 면접에선 돼서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네. 이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자기가 간호사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면 번듯하고 멋있는 종합병원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찌질한 이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싫다. 이 이야기예요. 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싫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대인기피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인기피증이고 관계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짠했던 게 대인기피증이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갈등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느껴나죠. 네, 어떤 한마디를 뱉으면 바로 다음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저가 그 사람의 심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분의 문제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저는 대인기피증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나름대로 정답 정해놓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지금 문제 상황이라는 거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인간관계가 지금 이분 삶의 가장 핵심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자기에게 우울감을 주는 어떤 다른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분 사연에서 자기의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로와 돈 진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돈? 무슨 돈요? 여기 지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서 돈을 벌기를 위해서라면 내가 돈이 저 절박해지고 가난하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그러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돈을 버는 벌이를 어떤 척도 삼아서 나의 일에 있어서의 뿌듯함이나 만족감을 얻고 싶다.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네.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돈에 대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또 몰입하고 열심히 하려면 절박해야 되는데 저는 절박하지 않아서 이 일하는 게 별로 그렇게 뭐 열심히 하거나 마음을 둘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뜻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이분이 진로, 돈 이게 이분한테 이슈가 아니에요. 이분은 본인이 간호사를 하고 있지만은 뭐 웬만큼 해요. 뭐 아까 예를 들었으면 아주 번듯하고 남들한테 멋있는 종합병원에서 잘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자기가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일인가? 특히 간호사로 일을 하려면 사람들하고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더 많이 되고 또 그 환자들의 고통이나 가족들의 아픔을 또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때 로맨티스트 성향의 간호사로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다 이분은 지금 과거에는 로맨과 매뉴얼이 높아서 그거에 막 몰입해야 되는데 이제는 본인의 감성이 무뎌졌는지 이제 나타나는 거는 로맨의 에이전트 성향이 나타나고 거기에 본인의 매뉴얼과 셀프가 상당히 높은 프로파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면서 자기 일에 자기가 실수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마지막에 잘 때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었으나 만족감을 가지거나 뿌듯함을 못 가지고 그냥 전쟁터에서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데서 그냥 나는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 저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채로 막연히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답이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지금 이 사연 속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대인기피증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러면 다 자기가 정한 답들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성격적인 거 뭐 진로적인 거 돈적인 거 얘기하는 게 다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답을 또는 이래야 되는 것들만 쫙 나열하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휴 갑자기 순식간에 천지 개벽하듯이 인간이 바뀔 수도 있네요 오늘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또 제가 아~ 너무 아는 척을 하면 박사님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아~ 고마워요 네네 어쨌든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중에 성우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하시고 정말 진짜 자기의 문제가 뭔지는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자꾸 외부로 나가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이분이 지금 자기 안의 문제를 어떻게 다시 들여다보고 그걸 좀 다시 자기 문제가 뭐구나라는 걸 좀 느낄 게 주변에서 또는 박사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요. 네네. 이 로맨 에이전트 성향 또 로맨 매뉴얼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이런 게 문제고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이럴 때 너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 방법이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마세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 예. 네. 배고프다 그러면 밥 먹지 그러냐? 왜 배고프다 그러냐? 라는 식이 지금 말이 된다는 거 알죠? 이분은 처음 사연을 보낼 때부터 저 이야기를 저 마음을 읽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제에게는 공감이 됩니다. 라는 거를 진짜 이렇게 구구절절히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답을 줄 게 아니라 참 힘드셨겠다. 아 그동안 참 많이 외로우셨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외로우시지.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본인 외로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그럴 때 그러면 짠! 하고 누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외로움을 내가 달래주마. 내가 같이 놀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본인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야죠. 이라니. 어디를 찾아가요? 뭐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지고 지금 캔사스로 갈 거예요? 어디로 찾아가요? 평양으로 가요? 박사님? 네, 아 별로 이쁘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럴 때 이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림자 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항상 내가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그림자와 내가 놀까요? 그 성경에 혹시 자기 그림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예전에 한번 그 말씀 하셨네요. 뭐라고요? 야곱이 씨름한 게 그렇죠. 그림자적이다 얘기하셨던 그렇죠. 적. 오이 기억력 좋네. 되게 인상적인 얘기였어서 기억이 남아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그게 이제 뭐 성경에서는 여호와랑 씨름했다고 하지만 그 또 다른 자기의 또 다른 자아와의 싸움이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셨죠 그렇죠. 그때. 네. 그럴 때 자기를 이기려고 또 자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만 빠지고 나중에는 다시금 자기를 돌이켜봤다 그럴 때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고 자기와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신에 대한 또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여호와에게 다가가는 길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내가 해줬거든요 네. 갑자기 자아가 나오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문자나 편지가 보는 분이 생각이 나네 또 다른 황 박사님과 대화를 하라는 갑자기 생각이 문득 그거는 내가 항상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저희가 그림자인가요? 어쩌... 갑자기 뭔 소리야 저는 혼란스러워
어려워요 너무 아. 지금. 네네네. 그림자 놀이가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자 놀이라는 네. 이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는 친구한테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공부 잘하고 멋있어 보이는 애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뭔가 결핍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멋진 누구랑 옆에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지고 괜찮은 사람이 될 그런 생각도 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멋진 어디에 속하기만 하면 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자기 문제를 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걸 남한테서 찾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대개의 경우에 그걸 남한테 찾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디서 찾으라고 내가 찌질하고 내가 별 볼일 없는데 웃자라고 이런 문제 또 차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그림자 놀이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과 항상 같이 있는 건 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그림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림자와 같이 항상 그 그림자는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내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림자 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진짜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친구도 동기도 그러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잖아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네. 그 누군가는 자기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림자가 내 주위에 있는 항상 같이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충분히 저는 공감이 돼요. 저도 이제 한 일주일 중에 5일은 혼자서 지내는데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저와의 그림자 놀이를 하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박사님의 이렇게 말처럼 그림자 놀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항상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 가장 그림자 놀이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 있는 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의 멋진 모습만 누군가에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도 지르도 되고 그거를 글로 표현하고 싶으면 글로 표현해도 되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 노래로 표현하고 싶으면 노래로 표현해도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혼자라는 것도 잊을 수 있고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간호사에서 다른 직업을 하면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뿌듯함을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거부터가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 무리에 속하지 못한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뭔가 박탈감도 느껴지고 그럼요. 이분의 마음처럼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랑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만 하는데 근데 또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그렇게 재밌지는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되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자책하고 이분처럼 좀 그랬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 뭐 성우학원에 다니면서 도전하고 있대요. 성우학원에서 뭘 도전해? 그러면 내가 간호사로 있다가 성우로 바뀌면 내가 달라질까요? 그건 아니죠. 네. 이분 또 도전했다고 오래 못 가요. 이게 내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또 자책하고 내가 진짜 내에게 맞는 일은 뭔가요? 지금 마녀씨 본인이 뭐 일주일에 혼자 있을 때 뭐해요? 제가 하는 일은 도예를 하고 있는데 도예라는 건 작업을 뭐예요? 하고 있어요. 본인은 작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글 쓰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 본인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도자기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작업 안 하고 있을 때에는 또 그 뭐를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책도 읽고 그렇죠. 그게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기는 그렇게 되면 혼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자기 스스로 마치 자기를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해놓고 그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마치 감당 못하니까 처리하거나 누군가한테 그냥 덤퍼시키거나 이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박사님 상담은 확실히 전율이 있네요. 전율. 저도 약간 마음이 네. 뭐가 전율이 있어요? 공감대가 확 되고요. 이분의 고민이 뭔지가 이해도 되고 이분한테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느낌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이걸 경험했었어서 너무 잘 알겠어요. 그 박사님 말씀을. 성질이 갑자기 장담했어. 갑자기. 이 왕비어 청가를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정말 기분이 진진하네. 지금 상담 맞아요 지금 이게? 한 다음에 됐나 그러는데도 의심을 하시는 그거 심리는 또 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너무 극적으로 바뀌잖아요 순간적으로. 아니 아까 그 그림자가 뭘까라는 걸 설명을 쫙 들으면서 제 생각이 서서히 바뀐 거예요 저는. 네. 저는 그 그림자 놀이 듣자마자 제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확 마음이 이렇게 열렸어요. 다만 이분이 한 가지 질문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자 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는 그려지실 것 같긴 한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부터 시작해보면 되게 좋을 거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이분의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알아야 돼요. 더 세부적으로 본인이 직장에서 일할 때는 어떻게 보내고 현재 또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거를 가지고 본인이 시간을 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본인의 그림자 놀이가 어떤 순간에 일어나고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자기 생활에 대한 이해와 그거의 변화하는 방법에서는 또 나름대로 찾는데 그 모든 것도 스스로 자기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생각의 전환 또 자기가 서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형이 지금 내가 야매로 상담한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이상하네. 네 누구세요? 짠이었습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